안녕하세요. 꿈꾸는 브니엘입니다. 제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 편곡 영상을 기록용으로 어디엔가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에서 올린 거였는데 구독자가 한두 명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간 지금의 저는 솔직히 그 전보다 유튜브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커지고 그만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더욱 커지게 된 것 같아요. 물론 어떤 분에게는 구독자 1000명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한 명 한 명의 구독자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으니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영상 올려야지 라든지 나는 이제 여한이 없으니까 채널이 성장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여전히 좀 더 제 채널이 성장했으면 좋겠다, 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나날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어떨 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. 제가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해서 지루하셨나요? 앞에서 했던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제 영상을 보시고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.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동안 제게 문의가 많았던 제가 직접 편곡한 곡의 악보를 나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말이 좀 거창하지만 일명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악보 나눔 이벤트. 이번에 제가 나눔하려고 하는 악보는 강주영 선생님 연주 실황 영상을 제외한 저의 첫 영상에서 연주했었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요.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제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신 후에 구독 상태의 모습을 캡처해서 제 이메일 주소로 캡처본을 보내주세요. 이미 구독하셨던 분들은 구독하면 캡처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악보 신청은 이 영상이 업로드된 오늘 2020년 9월 11일부터 일주일 후인 2020년 9월 18일까지 받고 악보는 다음날 19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아쉽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벤트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악보를 받고 난 후에 악보에 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자신의 SNS에 올려주세요.
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부분만 짧게 연주하거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연주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. SNS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 영상을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, 게시물 본문에 샵 유튜브, 샵 꿈꾸는 브니엘, 샵 오르간 이 세 가지를 태그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어떤 SNS에 영상을 올리셨는지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 신청을 다 마치신 분들에게는 메일 확인 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곡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악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이벤트 신청은 연습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할 거고요. 악보는 10월 1일에 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며 만약 나는 악보를 한 개만 받아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이벤트만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. 하지만 이렇게 악보 두 개를 한꺼번에 나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또 있을까요?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인걸요?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바라면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제 감사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! Thank you.